안녕하세요. 헬로 프롬 프랑스. 안녕하세요. 저기 놀토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토요일인데. 놀라운 얘기지만 여러분도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 제 이 바깥에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원래 오늘 또 회사에서 좀 오래 있어야 되나 싶었는데 피곤해서 그냥 집에 빨리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가세요. 제 친구가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회방을 놓고 있거든요. 지금 저 친구를 일단 강퇴시켜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at time is in Korea? 지금 한국은 밤 9시예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밤 뭐라고 해야 돼요? 오빠가 살 좀 뺐어요. 예, 살을 좀 뺐어요. 살을 좀 뺐습니다. 지금 2주에 촬영이 있어서 살을 뺐습니다. 네, 어썸. 감사합니다. 점액추가 뭐예요? 점액추? 점액추? 밥 먹었어요. 아, 저 밥 아직 못 먹었네요. 여기 아니요, 많이 덥진 않고. 하이. 요즘에 이제 틱톡을 좀 몇 개 계속 올리다 보니까는 외국 분들이 좀 많이 와주시네. 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하기엔 내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뭔지 아시잖아요.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아, hello from Thailand. 아, hello.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러시아 유명인이세요. 예, 맞아요. 예, 러시아 노래를 좀 많이 해서, 리메이크를 많이 해서 러시아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예, 살이 좀 계속 하는데 살이. 아, 살 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빠, 살 빼기도 싫고. 헬로 프롬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스키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패션. 아이고, 이 각도 잘생겼다고. 다른 각도는 별론가 보네.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있을게요. 오늘 뭐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
늦었다 너. 아니요 아니요 자진 않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잖아. 저도 농담한 거예요. 아, 놀라운 토요일 보고 있다. 놀라운 토요일이 저건가? TV로 하는 건가요? 이사하셨고, 오늘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이사 진짜 피곤하잖아요. 오늘의 TMI. 진짜 오늘은 TMI 할 게 없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TMI 할 게 없네. 오늘 집에 5시인가? 4시 좀 넘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사실 토요일이라서 약간, 막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막히다. 아, 막혔다. 막히긴 했구나. 이즈 리슨. 블랙핑크 송. 아, 블랙핑크 당연히 듣죠. 아이고, 시험 공방울이네. 아, 벌써 누가 있는 것인가. 일을, 콱. 아,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이고, 네, 고생했네요. 고요 스테키. 아주 알고도 마스. 일본어 잘해요. 아, 우태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저번 라방 때 저 뭐 먹을까 막 고민했었는데 그,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냥 치킨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또 그닥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아, 당신 랩 영상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치킨이나 포식.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치킨 시켜도 반마리 먹나? 반마리? 반마리도 잘 안 먹어요 사실. 순대 어떠냐고. 아, 나 순대 아까 먹었는데. 아, 친구 결혼식 다녀오셨구나. 오늘은 진짜 별거 없네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오빠 티토 랩하는 영상 일할 때 귀에서 면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탕수육? 밥 빼고 탕수육만. 맛있겠다. 탕수육. 매일 오빠 인스타를 봐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발라드 랩 한 번 더 줘요. 지난번에 완전 좋았어요. 근데 할 게 그다지 없어요. 발라드 있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요즘 뭐 유행 트렌드 한 것도 없고 발라드 랩이 다 너무 예전 거라서 듣는 분들이 공감을 못할까봐. 그래서 약간 좀 고민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요즘은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 드라마 보세요. 저 드라마 잘 안 봐요. 애초에 한국 드라마 자체를 잘 안 봅니다.
감사합니다. 해 a 나이스 위켄드.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럼 미드나 영드 요즘에는 드라마는 잘안 보고요. 미스테리나 아니면 그냥 미스테리 같은 걸좀 많이 봐요. 미스테리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보통 다 그냥 실화 바탕으로 하는 미스테리 같은 거, 다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심오한 거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 뭐 범죄, 그러니까 뭐 범죄 스릴러, 뭐 미스테리, 다큐 막. 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볼수 있는 거. 넷플릭스 보시는. 예, 넷플릭스 보죠. 약간 막 나는 살인자다, 메이킹 어 머더 막 이런 거, 살인자 만들기 막 이런 거. 아, 내가 좀 사이코 같이 보이는데 약간. 아, 무한도전 이후로는 예능을 잘안 봐요. 예능을 잘안 보고. 이렇게 보니까 나참 재미가 없네. 나 되게 재미없게 사나. 일본 드라마 많이 봤어. 옛날에 일본 드라마 되게 많이 봤는데. 1리터의 눈물, 일본 드라마 1리터의 눈물하고, 뭐지 그거? 진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지? 내 얼굴이 제일 재밌다고? 누구야? 1리터의 눈물, 진짜, 나 1리터의 눈물 보면서 나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거. 뭐였냐. 술거리만 말해봐요. 나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나 그렇게 많이 봤는데. 태국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이따오? 아이따오? 아이따오가 뭔 뜻이지? 유말말이 뭐야? 유행어라고요? 아이따오. 리가라이. 일본말 리가라이. 일본말 리가라이. 일본형. 일본 드라마 리가라이. 오태아 아이원 들어오셨네요. 강퇴. 댓글 신고, 잠시만. 나가. 넌 나가. 아이원. 친구 집에 여친 팬. 뭐야, 이제. 정신 나갔네. 친구 집에 여친 팬티. 여친 집에 친구 팬티. 미친, 도라이 새끼 아닙니까? 저런 거를. 두 개다 좀 뒤수 두 개다 너무 열받는데 리가라야 어쨌든 리가라이 친구 에이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친구지게 친뭐친친친 뭐야 친 친구 집에 여친 팬티 여친 집에 친구 팬티 잠시만요 잠시만 생각 좀 해볼게 친구 집에 내 친구 집에 갔는데, 여친구 집에 갔을 때. 두 개 다 미쳤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상도 하기 싫어. 두개다 똑같네.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단둘의 낮에 커피, 단둘이 밤에 술. 두 개 다 똑같잖아. 단둘이 낮에 커피, 단둘이 낮에 밤에 술. 똑같잖아. 단둘이 낮에 커피, 단둘이 밤에 술. 단둘이 밤에 술이 더 그렇지. 단둘이 밤에 술. 커피가 낫지 않아요. 그치? 아, 술보다는 커피가 낫긴 하죠. 낮에 커피로. 보고 있으세요? 그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몸캠입니까? 당신 나가세요. 강태 솔 A1993 나가세요. 민트 초코 저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초코는 오빠 팔 근육. 아예 깜짝아. 아예 나 발 근육 보고 싶다 그러는 줄 알았다. 아, 팔 근육이요? 아, 나가세요. 아이원 씨. 아이원님 키 몇인지 아세요? 아이원이 지금 태아가 키가 100, 아이원 키가 지금 100, 160, 아, 몇이지? 너 키 162? 163? 저 정확히는 몰라요. 난 163, 4 될 거예요, 아마. 163? 진짜 적당히 하세요. 당신 저 키 180 조금 안 돼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예?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욕을 그냥 칵 씨 아주 와 작다. 키 180 조금 안 되지래. 네, 정황,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160한 4 되는, 160한 4 되는 것 같아요. 163은 심했잖아요, 이씨. 아, 알았어. 근데 163은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때 170? 태야? 170에서 168? 그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 트루. 그냥 딱 트루. 태훈이의 팔뚝이 단단하구나. 아, 사와디카. 아이고, 기말 잘 준비하시고, 연기나는. 안카 부탁해. 뭘 안 돼요. 뭐야? 남사친이랑 1박 2일 여행 가는 여친, 전 남친이랑 1일 데이트 하는 여친. 우리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건? 난 둘 다 싫어요. 그건 싫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전 남친이랑 1일 데이트를 해? 그리고 전 남친이랑 1박 2일 여행 가는, 아, 남사친이랑 1박 2일 여행 가는 여친? 저걸 누가 이해해줘요? 절대 이해 안 되지. 말이 안 돼, 저거.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막 주변에 뭐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많은 사람 만나면은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그런 사람은 좀 꺼리는 편이긴 합니다. 차라리 남사친이나 1박 2일 보면 그런 게 어딨어요. 어우 싫어. 전 두 개 다, 나는 그 두 개 다 저는 이해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 못 만나요. 안 만납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이랑 만나기 싫어요. 태현님 몇 살이에요? 저 90년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만 찾게 돼요.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만.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착한 사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착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녁 먹었어요? 야, 저녁, 빚 많은 이상형. 빚 없는 그럭저럭 사람. 빚 많은 이상형. 빚 없는 그럭저럭 사람? 그 빚을 내가 갚아줄 필요는 없잖아. 그건 나는 빚 많은 이상형 할게. 왜냐면은, 어쨌든, 나는 그 빚을 갚아줄 의향은 없어. 자기 힘으로 갚으면 되니까, 그건. 오빠 근데 앨범 언제 나와요? 비밀인데 이제 진짜 곧입니다. 오빠 돈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제가 벌면 돼요. 밸런스 게임. 맞아요. 'How do you spend your birthday?' 저는 내 생일에 뭐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서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없어요. 아,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 차 소리. 시오리? 아, 시오리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앨범 나올 때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단은 나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 계획하기에는 오빠 전 진짜 오빠 좋아하는데 여자친구 생일 진심으로 축하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전 여자친구 생겨도 저는 공개 안 합니다. 공개 안 할 거예요. 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여자친구 없어요 지금. 당신은 우리가 작은 노래를 뭐라고요? 괜찮습니까? 어이구, 괜찮죠? 하이 브로, 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만 해, 당신. 이분 그분이잖아요. 맨날 재밌는 멘트 많이 써주시는 분. 공개 연애하는 건 진짜 상대방 위해서라도 비공개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기보다 이게 한국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공인들이 공개 연애하는 건 이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참 저는 뭐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 와서 태현님 라방 공부하셔야죠. 오빠 성민이랑 틱톡 언제야? 아, 성민이가 요즘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성민이보다 지금 저랑 지금 태아가 좀 많이 지금 정신없어서 저희 앨범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면 그때 또 다시 또 청취 하지 않을까요? 오빠 필리핀 팬이라면 마할 기타 마할 기타? 오빠 올해는 나오는 거죠. 아예 올해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엎드려 있으면 허리 아프지 않아요? 저 생각보다 허리가 튼튼합니다. 바쁘지만 라방 자주 해주세요. 저도 너무 자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완전 쉬니까 이렇게 제가 틀었습니다. 작년부터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날짜는 정해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또 라방 또 크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또 여러분들 막 진짜 놀고 계실 텐데 또 다음 주 평일에 한번 또 틀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평일에 또 한번 볼게요. 10살 연하요. 10살. 지금 제 나이에 10살 연상은 좀 심했어요. 좀 말 취소해주세요, 당신. 누구세요? 잠시만. 원희님? 에이, 제가 지금 32살이에요. 되게 10살. 연상은 좀 그렇다. 예? 예, 10살 연하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마할 기타. 예. 오빠 예전에 이상형 말한 대로 그래요? 나이 들수록 그런 거 없어지죠? 저 나이 들수록 이상형 같은 거 없어져요. 진짜 맞아. 그거 진짜 공감이야. 난 나이 들수록 이상형이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딱 내 안에 그 정확한 이상형이 이 바운더리 안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게 허물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10살 연하도 비현실. 이분 강퇴시켜야겠다. 민우? 이분 댓글 신고해야 되나? 댓글 고정? 댓글 신 제가 한번은 제가 봐드릴게요. 저도 딱히 기준이 진짜 없어요. 아, 이거 라이브 세이브하라고? 예, 살려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예, 알겠어요. 오빠 이제 뭐 괜찮아? 예,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좋습니다. 오빠 오늘 어디 가요? 오늘 아무도 안 갑니다. 저는 뭐 항상 어딜 가지 않습니다. 회원님 요즘 노성민님 태연님 말고 다른 스피드 멤버들 연락해요? 연락은 계속 하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꽂힌 음식이나 노래 알려줘요. 아, 꽂힌 노래들은 조금 있는데 음식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재는 나랑 같이 걷자고 하지만 이분은 나랑 나이 같이 먹자고 하시네. 고항과 타베 마시타카.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제가 보낸 조그만한 간식거리야. 아, 다 먹은 것 같은데. 누구지? 선주인가? 틱톡에는 오빠가 틱톡 모닝똥 할 때 먹는 거. 현타 그거 맞습니다. 맞아. 그거 진짜 현타 맞아요.
videos. Okay, 파리바게트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들어서 드셔보세요. 파리바게트 아이스크림 맛있구나. 우리 지금 밑에는 파리바게트가 없고 그게 있어. 그거 뚜레쥬르. 그 꽂힌 노래라기보다 꽂힌 가수가 있어가지고. 턱끈인 잉글리쉬. 아, 잘 못해요. 오빠 인스타 사진 올리면 자꾸 외치워요. 난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좀 괜찮은 게 있는가 싶기도 하다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그런 상황에선 좀 지워요. 오빠 보통 몇 시에 자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늦게 자진 않습니다. 1시에서 2시? 12시?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엔 자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운하계와 탑이라 당연하죠. 당연히 완전 좋아하죠. 오빠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밴드.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있지. 좋아하는 아이돌 있지. 좋아하는 아이돌 있지. 있지. 저 있지 너무 좋아합니다. 있지 너무 좋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새나라의 어른이죠. 주접 댓글 왜 쏙쏙 빼냐고요. 속상해. 아이. 마을키타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있지. 있지 좋습니다. 뭐 여하튼 저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나름. 그래서 다음 주 평일날 전에 또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제가 저장해 놓을게요. 내가 저장해 놓을게요.